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스테이트의 값을 직접 변경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함수의 형태로 변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생성자 이 저기 있는 저 뭐죠? 앱이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가 생성될 때 최초로 가장 먼저 실행되는 저 컨스트럭터라는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돼요. 네. 하지만 이미 컴포넌트가 생성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동적으로 스테이트의 값을 바꿀 때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. 그게 이거예요.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this에 setState라는 함수에 여러분이 변경하고 싶은 값을 객체 형태로 저렇게 주는 걸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리액트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버리면 리액트 입장에서는 몰래 바꾼 셈이에요. 리액트 모르게. 그러니까 값이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렌더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하고 얘를 살립니다. 그리고 제가 자, 만약에 이걸 클릭했을 때 스테이트 모드의 값이 바뀌었다는 것을 리액트가 알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우선은 이런 렌더 함수들이 호출이 되겠죠. 요 서브에 있는 컴포넌트들도 마찬가지. 그러면서 콘솔 로그에 찍힐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이 화면의 내용도 있는 본문도 웰컴으로 바뀔 겁니다. 근데 정말 그런지 보세요. 클릭.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죠. 렌더가 호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당연히 화면도 바뀌지 않아요. 그러면 여기 있는 스테이트 값이 웰컴으로 안 바뀐 거냐? 아니에요. 바뀌었어요. 바뀌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리액트라고 하는 저 확장 기능조차도 리액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도 모르는 거예요. 제가 껐다 한번 켜볼까요? 이 확장 기능을 보시다시피 웰컴으로 바뀌었습니다. 즉,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짜게 되면 저기 있는 저 함수가 호출되면서 그 함수가 내부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.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것이 setState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state의 값이 바뀌면 setState로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constructor에서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 라는 것도 기억을 슬쩍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